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.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1000명이 이번에 넘었어요. 그래서 이 1000명 기념으로 저도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오랜만에 켜게 됐습니다.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강의를 준비하시거나 강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고요. 또 하나는 강사는 아니지만 이 손강사를 꾸준히 봐주고 계시는 다른 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밑에 댓글에다가요 이 1000명 구독자 이벤트로 1000명이 된 송강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강사가 아닌 분들에게는 제가 추첨을 두 분을 뽑아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정말 애정하고 있는 책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먼 박사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은요,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필요한 매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.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,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. 그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. 상대에게 인정해주는 말, 감사하다, 고맙다, 미안해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강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져줬을 때 사랑을 느끼고, 세 번째는 스킨십, 네 번째는 선물, 마지막으로는 헌신과 봉사입니다.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 사람마다 더 가치를 느끼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인데요. 저는 이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아 정말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너무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일 때 알려드리곤 합니다. 교육생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요.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먼 박사의 책을 두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릴 건데요. 아래 댓글에다가 예티튜드 송강사를 앞으로 더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또 칭찬해주시는 인정의 언어를 써주시는 분께 제가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는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. 강의를 이제 막 하시려고 하시거나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,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셔서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DM이라던가 인스타, 좀 메일로 많이 연락을 주세요. 강사를 준비하시는 또 강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댓글에다가요. 꼭 CS 강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내가 왜 이 강사를 하게 됐거나 또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두 분을 추첨을 해서 강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보내드릴게요. 밥 파이크의 창의적 교육법이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강사를 막 시작할 때 강의법, 강의 스킬, 교수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.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책 중에 하나가 밥하이크의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. 이 책은 정말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요. 지금 제가 최근에도 또 이제 읽고 참고하려고 며칠 전에도 이 책을 봤는데요. 너무 좋아요. 정말 너무 좋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시는 또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도움이 되실 만한 지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 내 강의의 무대를 여러분들만의 컬러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멋진 강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. 아래 댓글에다가 송강사를 응원해주시는 댓글 또는 강사를 왜 하시게 됐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면 제가 두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구독자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는 사실 1년이 좀 넘었거든요. 되게 천천히 또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것 같아요.
그럼 제가 영상을 또 조만간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